오만해 보입니다. 한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사람을 잘못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걔들은 좋겠다. 너들은 정치 안 하지. 개정치. 그래도 사람들이 다 저는 정치가 잘하니 못하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지? 없으면 또 얼마나 혼란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 고마운 정치야. 예스. 뉴스 보지 말고 다른 거 볼까? 드라마? 친구들을 규합하고 하려는 그러한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관심 없다고? 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 그냥 졸려? 김호진호 씨가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만약에 사면하면 전 수감상태도 풀려나잖아요. 물론 뭐 내년 5월까지서 얼마 안 남았다. 뭐 그게 의미가 이제 있지만 일단 운동량을 좀 많이 넣었는데 상이 그렇게 내 눈에 내 보이나 그죠? 이른바 여권에서 김경수 사면을 통해 민주당을 약간 분열 또는 이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가보라 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권까지도 검토를 언론에 따르면 뉴스가 들린다 내기에 안 들려야 되는데 아까는 안 들렸는데 지금 들리네. 2018년까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국권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는요 신정현 전 부의장께요. 우선 궁금한 게요 정권이 교체되기 전 올해 막바지였어요. 3월쯤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신 분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 말 대통령과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사면 얘기가 그때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했었으면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또 어떻게 보세요? 왜 안 했을까요? 그때?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도 예. 또 이제 그때 사면 문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학교시였던 김경수 전 지사를 그때 당시 배제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본인한테 사면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정당성 명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던가 뭐라고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써 이제 사면권이라고 하는 자기 측근에게만 주어지는 뭔가 혜택처럼 보여지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유죄가 돼서 수감된 건데 김경수 전 지사 관련 수사를 끌고 갖고 이 결과를 만든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총장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거를 수사해서 처벌을 한 셈이 됐는데 본인이 풀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낯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례가 비단 뭐 김경수 지사에게만 있겠습니까? 또 MB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또 예. 그 당시 그 수사의 중요한 핵심 위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양심수냐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서 그 반발하는 목소리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말대로라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저지르던 죄 내용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낑낑거린 거는 볼일 본다는 게 맞네. 큰 거 싸고 있어. 대통령실이 말하는 내용은 왜 이렇게 좀 급이 떨어져 바닥에 있다가 또 많이 짠데? 어제는 두 덩어리인데 오늘 많이 샀네. 너무 많이 이겼나 보다. 이제 그만 넣어. 이쪽으로 발에 못 넣어. 아니 너도 됐다. 아이 아니 누구도 다 넣어야지. 그걸 건드리고 안 되지. 그래? 다 넣어? 다 넣은 줄 알고 치우려고.
아니 다 누인데 이거 비슷하다면 또 떴다고 답니다. 이분이 자꾸 쓰는데 그래도 아주 똑똑해 가지고. 아 이제 똥 타는데 그 느낌 좋아? 야 너 뭐 새끼가 벌써 변비가 있냐? 딱 한 방에 끝내. 아 오줌까지 넣네.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지? 야야야, 네가 싼 똥, 네가 냄새 맡은 거.